박수. 네, 뭐 박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는데요. 한약적으로 보자면 우리 손은요,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연관된 모든 경락이 직결돼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손은 신경계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으로도 큰 민감도를 가지게 됩니다. 자, 첫 번째 박수, 여러분들 제일 많이 치는 박수 한번 쳐보시겠어요? 네. 자, 쳐보니까 어때요? 지금 얼굴들 제가 보고 있거든요. 아. 자, 박수 칠 때는 이렇게 경락상의 장기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좋은 면역 물질을 만들어주는 작용도 있지만 그 외에 박수 치면서 화냄새 치시는 분들 없어요. 박수를 치다 보면 그 특유의 음률 때문에 몸에 긴장도 풀어지게 되고 흥도 났고 더구나 웃게 되죠. 그런 면에서 스트레스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. 처음 가르쳐드린 이 손바닥을 부딪히는 박수, 가장 기본적인 박수는 우리 몸의 내장에 관련된 경락들이 여기 많이 경혈점들이 모여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위장을 비롯한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박수를 치셔도 좋은데요. 자,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. 주먹을 한쪽을 지시고 양쪽 다 지시고요. 이렇게 부딪혀보세요. 너무 세게 하시면은 뼈에 약하신 네. 분들은 조심하겠지만 이게 어떤 게 좋냐면 경락은 모든 경혈점은 손바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등에도 있어요. 특히 여기는 내부 장기의 경혈점들이, 여기는 척추를 비롯한 등 쪽의 경혈점들.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증을 잘 느끼고 몸이 안 좋으시다면 이 박수도 같이 병행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자,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. 자, 이런 박수도 좋겠죠. 그럼 골고루 자극을 주게 되는 거죠. 이런 박수를 그대로. 저기 제 박사님 죄송합니다. 네. 이거 아닙니까? 뭐? 하나 더 마지막으로는 한약적으로 더 도움되는 박수는요. 손끝과 손끝을 부딪혀주는 박수입니다. 자, 손끝에는 십선혈이라는 위급혈, 구급혈이 있는데요. 여기는 민감도가 굉장히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시는데 간단한 방법이잖아요. 박수도 치시고 술 드시거나 폭식하시지 말고 혼자서 노래 부르시면서 박수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